안녕하십니까. 이정입니다. 아유, 어제부터 지금 김장하느라 완전 날밤을 새고 오늘도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여러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장을 가려고 합니다. 여러분, 김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? 정말 우리 주부들은 그 김장이 굉장히 한 해에 어떤 숙제 같은 마지막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. 정말 김장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얘기가 아우 힘들다, 번거롭다, 사서 먹자, 또 시간이 없다, 아우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든다. 그러면서도 어디에 맛있는 거 김치가 있나 정말 기웃기웃 하얀 애가 됩니다. 김장을 한 해 마무리 농사죠. 정성을 다해 사랑을 담은 우리 집 전통 방식 김치를 담근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보다 행복한 일상이 있을까요? 내 가족을 위해 1년을 저축하는 김치, 옛날 우리 부모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그 김치가 마지막 농사라고 얘기하죠. 뒤지에는 가득 쌀을 채우고 1년 저장식품 맛있는 김치를 독에 묻고 동치미에 무를 나룻배 대어 댄잎 면류관을 씌워 놓고 매주를 주렁주렁 천장에 매달고 행복한 천년을 기다리며 부자가 된 느낌으로 겨울을 나지 않습니까? 올해도 망설이다. 저를 위함은 당연하지만 누군가 선물하고픈 봉사의 마음으로 김장을 시작했는데 다시금 느끼는 김치는 생각을 해보니 정말 이 세상에 보약도 이런 보약이 있을까 생각이 들었답니다. 내 손으로 만든다는 생각에 힘겨움보다는 행복한 마음이 앞서는 것을 정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답니다. 김치는 양념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중에 가장 진정한 그 조미료는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. 여러분, 정말 내 손으로 우리 집 식구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면 결코 이 힘듦도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? 저는 이렇게 김치소를 소를 저녁 내에 만들어 놓고 아, 좀 더 담아서 또 더 같이 나눠 먹고 싶어서 지금 슈퍼를 가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가서 김치를 한 주문을 하려고 했더니 주문 김치가 이미 끝나버렸답니다. 그래서 배추를 가서 한 서너 망 더 사서 이왕 한 김에 좀 나눠 먹으려고 지금 다 준비를 마쳤습니다. 제가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큰 곳에 이렇게 양념을 가득해 놨잖아요. 아직 지금 이게 무를 직접 이렇게 채를 썰지 않고 갈았답니다. 그러면 어차피 영양소는 다 똑같이 들어가고 김치가 지저분하지 않고 이제 결국에 저 갓하고 쪽파 또 여러 가지 들어간 것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 구명으로도 충분히 너무너무 맛있는 김치가 된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썰어놓을 때도 굉장히 깔끔하고 또 무가 너무 달콤하고 정말 맛있어서 아, 무 자체의 맛, 배추도 물론이지만 이렇게 지금 입자가 이게 무를 다 갈아놓은 입자예요. 그래서 가진 양념을 다 해서 또 찹쌀풀을 어제 한 번은 끓였는데 아, 쌈내가 나는 거예요. 살짝 누른 거예요. 엉뚱한 일 하다 보니까 정신이 팔려가지고. 그래서 아, 그걸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 결국에 그 한 솥을 그래 우리 새들 먹이를 주자 하고 과감하게 뒤뜰에다가 달아채 내놨습니다. 그리고 찹쌀풀을 또 한 냄비 은은하게 이젠 정말 타지 않게 역시 음식은 관심이고 정성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. 제가 연꽃을 너무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? 그 연꽃
그 잎새를 하나 얻어와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걸 쓰고 모자도 만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큰 이런 데는 대야 같은 데는 뚜껑이 없잖아요. 이 정도 하나면 연꽃잎이 얼마나 큰지 이게 다가리죠. 어제도 제가 이렇게 다 지금 무를 이렇게 지금 버무려 놨어요. 이거는 켜켜 넣을 거예요. 이렇게 닫아 놓으니까 향기도 날아가지 않고 위생적이고 정말 좋답니다. 다용도로 씁니다. 그리고 그 뚝에서 야생 다 정말 이렇게 막 제때만 가도 향이 솔솔 나는 야생화 같은 그 대구 뚝방에서 뜯은 지금 이거는 이따가 이제 그 손님들 오시면 고기 먹을 때 이제 그거는 저거는 갈았기 때문에 생채하고 배하고 쪽파 아이고 이거 다 그릇이 하도 오래다 되다 보니까 막 들으면 뚝뚝뚝뚝뚝뚝 다 떨어집니다. 막 바구니는 다 깨지고 역시 사람이나 이런 사물에도 연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달아 달아란다. 대야를 이렇게 들으니까 막 옆이 그냥 완전히 반달로 뚝뚝 끊어져 버리네요. 와, 우리 인생도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닐까 정말 안타깝습니다. 저도 조금 뭘 하고 나면 막 어깨에 침 맞고 요즘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. 정말 그래도 힘들어도 이렇게 제가 저번에 가을날 우리 집에 이렇게 테이블에서 낙엽 깔아놓고 즐기던 진짜 그런 한가로움이 어제는 이 여기에서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단풍잎 축제를 했던 그 애기를 이렇게 젤리를 만들었답니다. 너무 예쁘잖아요. 가을 젤리 아니면 가을 젤리죠. 가을 우리 단풍 젤리 여러분 너무 예쁘죠. 사랑스러운 가을을 보내고 또 이제 겨울을 긴장을 하고 진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애기야 이제 너 할 일이 다 끝났으니까 소파에서 편히 쉬려무나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. 우리 집 식물들은 작년에 제가 걸음 잘못해서 다 이렇게 초라하게 돼버렸지만 내년을 또 무성하게 잘 자랄 거라 생각을 하고 다시 성장을 시작한 애기들도 있습니다. 제 모습을 제가 여기다 틀어놨습니다. 제가 오늘은 지금 또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엄청 많아 보이죠? 여러분 우리도 김장 맛있게 해요. 자 이제 준비하고 시장을 가야 되겠습니다. 시장을 가야지 찍어보겠습니다. 따라따라따라따 예쁘다. 진짜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단풍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축제를 했던 단풍이에요. 이 단풍을 이제 치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젤리로 만들었습니다. 정말 너무 예뻤던 우리 단풍이죠? 네, 그래서 이 단풍을 아까워서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젤리로 만들었답니다.